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은정입니다. 여러분, 헤드를 던져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헤드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헤드를 좀 더 쉽게 던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클럽이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똑같이 공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는데요. 주먹에 모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공한테 모래를 쫙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오른쪽 허벅지에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스윙을 하듯이 하체를 쓰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충분히 익숙해지셨다면 골프채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빈 스윙을 할 때 똑같이 모래를 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잔디를 스치거나 혹은 매트를 스치면서 빈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장에서 헤드 던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티를 준비했는데요. 연습장 매트 거의 끝부분에 타겟 방향의 일자로 이렇게 티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헤드를 타겟 방향, 티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헤드를 던지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몸이 오른쪽으로 열리거나 손을 한시 방향으로 던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치시다 보면 몸이 오른쪽으로 열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생크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이 앞에 있는 티 방향으로 똑바로 보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을 치다 보면 클럽 진행 방향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공의 방향도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좀 더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서 공을 일정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